이두 가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자, 일단 같이 한번 따라하는 거한번더 반복을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10초 정도의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composition, new composition. 1920x1080 7초.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리고, keyframe. keyframe test 모드. 자세히 써줄수록 좋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꼭 써주세요. 이건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keyframe test. keyframe test, 그리고 duration은 7초, 10분 초, 프레임은 7초. 오케이. 자, 그럼 만들어질 거고, 앞시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예,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pen tool 말고, rectangle. 지금 rectangle tool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직사각형 형태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선택 툴을 가지고 이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고,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또, 색깔을,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쵸? 원하는 색깔로. 그쵸? 또한 가지는, 쉐입. 네. 스트로크. 스트로크도 바꿀 수가 있겠죠? 스트로크를 넣느냐, 마느냐. 스트로크는 뭐예요? 스트로크는, 바로 스트로크 한번 보여줄게요. 스트로크는 테두리죠. 지금 흰색이라서 안 되지. 빨간색 테두리. 테두리 두께를 두껍게 하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쵸? 아니 외부에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겠죠.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긴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긴다. 첫 부분, 첫 시작하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두고.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게 두 가지예요. 트랜스포밍. 렉타글의 트랜스폼이 있고, 전체, 이 렉타글이 만들어진 레이어의 트랜스폼이 있겠죠? 그쵸?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쉐입 레이어 컨텐츠, 이 렉타글의 트랜스폼 말고 전체의 트랜스폼을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전체 레이어. 그럼 전체 레이어를 만들 때요 위치에서 만들어줬으니, 이 앵커 포지션, 중심점이 이 화면의 중앙에 있겠죠? 얘를 오브젝트로 옮길 거예요. 팬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기준점이 여기가 되겠죠? 자, 첫 위치에 놓고, 1초 후부터 움직이는 걸로 해봅시다. 1초 후부터 이 쉐입 레이어에, 지금 복잡하니까 쉐입 레이어에 반축키 P, 포지션만 열었어요. 포지션만 열고. 만약에 뺑글뺑글 돈다. 그렇죠. 로테이션. R이죠? 또 R을 누르면 로테이션만 열리겠죠? 두 개만 열리고 싶다. 그럼 쉬프트를 누르고 R을 누르면 돼요. 투명도도 열고 싶다. T, 트랜스페어런시. 오퍼서티. 오퍼서티인데 단축키는 T죠? 자, 지금 포지션만이니까 로테이션도 닫고 포지션만 열었어요. P. 자, 1초에 키프레임 주는 거전 시간에 했죠? 이 스톱워치를 콕 눌러주면 첫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마름모 모양에. 그리고 타임 지시자를 3초로 옮긴 다음에, 3초로 옮기고, 키프레임을 만들어줘도 돼요. 이럴 때는 이 스톱워치가 아니라 이 마름모가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하고 램프리뷰를 하면 아무 변화가 없겠죠. 왜 변화가 없어요? 키프레임이 두개 있긴 하지만 두 개의 키프레임 값이 똑같으니까. 그쵸?
자, 키프레임 만드는 거 양옆에 화살표 있어요. 그쵸? 그걸 누르면 키프레임 바로 위에 위치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키프레임일 때 드래그해서 쉬프트를 누르면 수직 수평 90도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움직이면 아까 A 형태, 아까 위에 것 형태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정속도, 정확한 속도의 움직임. 자, 그럼 여기서 아, 미안합니다. 그래프를 열어볼까요? 그래프. 그래프를 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0이었다가 세컨 퍼 픽셀로 800 정도 됐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속의 키프레임 모양은 이 마름모예요. 마름모의 모양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즈인, 이즈아웃 가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즈인. 자, 그리고 뒤에 프레임은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즈 아웃.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걸 간단하게 가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마름모 형태의 키프레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키프레임 도와주기.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이즈 아웃 하면은 점점 빨라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키프레임 형태도 바뀌었죠?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쪽은 이즈 인이 되겠죠. 천천 느려집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점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는 형태를 볼수 있어요. 그렇죠? 자, 움직임을 램프를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점점 빨랐다, 점점 느렸다. 이지아웃, 이지인.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누르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마름모 형태로 되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도 다시 바뀔 거예요. 그쵸? 방금처럼 만들어져 있는 간단한 이지아웃, 이지인, 이렇게 바꿔주는, 속도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그래프 창을 열어서 그래프를 만져주는 방법도 있겠죠. 어? 그래프에 근데 아무것도 안 생겨요. 왜 그럴까? 포지션. 선택한 게 없죠. 포지션을 선택했을 때, 포지션에 이 속도 그래프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는, 이거는 벡터, 1학기 때 배웠던 벡터 펜 툴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 키프레임 위치가 바뀌면은 그 시간대가 바뀌는 게 되겠죠? 1초가 아니게 되겠지? 그러니까 1초에서 점점 빨라지려면 1초인 시점에서 이 그래프가 0으로 가야 되겠죠? 속도가 0에서부터 점점 빨라지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3초도 마찬가지인 게 점점 와서 쿵 하고 부딪히는 형태를 만들어져요. 이렇게 직접 이즈인, 이즈아웃, 이즈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왜 이걸 설명하냐면 아주 느리게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면 그래프의 곡선이 왕곡하면 되겠죠. 그럼 점점 빨라졌다가 확 느려질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그래프에 이랑 친숙해져야 합니다. 슝 하고. 반대로, 그냥 형태가 시작됐다가 나중에 완전히 천천히 느려지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두 가지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다르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거리가 아니라 속도의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위치 있을 때 끄집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도를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궤적이죠? 궤적. 그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상 실제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될까?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빨리 떨어지면 되겠죠. 점점 느려졌다가 빨리 떨어지. 올라가면서는 느려졌다가 이 형태가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 점점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지겠지. 이 그래프가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이런 대충 이런 형태가 되겠죠? 더 빨라야 되겠지.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과제라면 이걸 자연스러운 공 튀기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충의 힌트는 여기서 보일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또한 가지. 해보. 또한 가지. 자, 키프레임의 종류인데, 지금 컨트롤 누르고 다시 직선형으로 바꿨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괜히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로브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로브 어크로스 타임 하면, 이 그래프는 이 키프레임은 이두 개의 속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지 위치만 옮길 수가 있겠죠. 로브 어크로스. 그러면 이두 가지를 조절했을 때 가운데 키프레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만약에 이 형태가
지그재그 형태로 갔다. 이렇게 돌려보면 로테이션 값 없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 자동차가 길을 가듯이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로테이션 값을 같이 만져줘야 되겠죠.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같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건 변해지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키프레임 어시 자,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지만 번외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레이어 풀다운 메뉴에 트랜스폼에 오토 오리엔테이션 자동으로 방향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클릭하게 되면 오리엔트 얼롱 패스를 따라서 방향을 바꿔주세요. 기능을 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겠죠? 오토 오리엔트. 자, 여러분들의 지금 몇 가지를 했지만 중요한 건 속도 그래프. 여러분이 속도 그래프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좀 다룰 수 있는 것. 점점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궤적. 이 움직임의 궤적. 값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펜툴의 그것이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펜툴을 연습하면 금방 될 거예요. 만약에 각을 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 펜툴을 이용해야 되겠지. 펜툴에 컨버트 버텍스를 누르면 각을 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그대로 또 움직이는 상태지만 어떤 키프레임은 한 장만 있는 예를 들면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딱 절단되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진처럼. 그쵸? 번쩍번쩍하게 되겠지? 이것도 토글 홀드 키프레임. 홀드 키프레임 한 장만 그냥 한 장의 홀드 스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쵸? 언제든지 키프레임은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원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의 형태와 그래프는 속도에 대한 것. 여기에서의 이 펜툴은 뭐예요? 궤적, 얘 움직임에 대한 거죠.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열심히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열심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뭐 과제 아닌 과제지만, 공을 만들고, 이 공이 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연스럽게. 퉁퉁퉁 이렇게. 거기다가 이 스쿼시까지 집어넣으면 더 좋겠죠?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어쩌면 이틀,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키프레임을 만들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